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으면 용기가 필요해요.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. 대부분은 남들이 결혼하니까, 남들이 집 사니까, 남들이 차 사니까 그러면서 살거든요. 그게 맞을 수도 있죠. 대부분 그렇게 살면 행복하니까. 근데 저는 제 스스로가 아닌 걸 알았어요. 그게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막연하게만 알았지, 막연하게만 느껴졌지 정확하게 몰랐거든요.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를. 근데 여행하고 나니까 알았어요. 이게 만약에 조금 늦었더라면 진짜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. 네, 좀 일찍 알아서 다행입니다. 정말 저한테는 정말 다행이에요.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을 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해요. 그리고 말리기도 하고. 그랬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걸 밀어붙이려면 용기가 필요하죠. 그리고 믿음이 필요해요.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. 사실 저도 조금 헷갈려요. 사실 저도 가끔씩 좀 약간 흔들릴 때가 있어요. 나중에 아기 갖고 싶으면 어떡하지? 나중에 내가 가정을 꾸리고 싶으면 어떡하지? 그러면 좋은 집 사고 싶어질 테고, 그러면 좋은 차 몰고 싶어질 테고, 뭐 그런 고민, 걱정, 생각 조금이요, 잠깐. 근데 그런 고민, 걱정보다 이거 참 어렵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래 여행을 하고, 그리고 제 계획대로라면 앞으로도 계속 여행하는 삶을 살 텐데, 사실 이것도 어떤 것을 포기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. 이게 그냥 모든 걸 다 가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.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제가 갖지 않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셨을 수도 있고, 또 행복한 가정을 가지셨을 수도 있고, 또 그렇죠? 진짜 저한텐 정말 정말 큰 결정이었어요. 약간 박수 칠 때 떠나라? 이런 느낌이었는데, 제가 하던 일이 굉장히 활발할 때 떠났거든요. 내 인생의 20대의 마지막은 다시 안 올 것 같아서. 이거 들리나? 사실 이렇게 여행을 하기로 한 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결정이었어요.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결정? 왜냐면 제가 하던 일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될 때 떠났고, 잘 됐었고,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훨씬 돈도 많이 벌었을 수 있었을 그런 거였는데, 내 인생의 지금의 젊음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선택했어요. 진짜 가끔씩 후회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, 돈보다 중요한 건 많거든요. 사실 저는 돈이 아예 없는 상황은 싫어요. 정말 싫어요. 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돈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순간 돈은 정말 everything이 되거든요. 돈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려면 최소한의 돈은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당신이 사지가 멀쩡하다면 그 최소한의 돈은 벌 수 있어요. 저는 그렇게 믿어요. 네, 뭐 놀 거 다 놀고, 먹을 거 다 먹고, 쓸 거 다 쓰면 못 벌고요. 저는 굉장히 저축 습관과 아끼는 습관을 굉장히 잘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잘 모으고 잘 아끼고 그랬는데,
그렇게 해야지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말이 굉장히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제 중요 포인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요. 근데 준비 없이 하지 마세요. 그리고 그 준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. 뭐 누구 금수저? 저 금수저 아닙니다. 금수저이고 싶어요. 그리고 금수저 부럽지도 않아. 왜 금수저 왜 부러워해? 근데 저는 결혼은 할 거예요. 사랑하는 사람이랑 꼭 남미 여행을 같이 할 겁니다.